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사실 지수 자체가 갇힌 상황에서 뭐 지수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종목의 변동성도 우리가 조금은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도 변함없을까요? 아니면 좀더 우리는 견뎌야 되는 구간으로 와야 올까요? 그게 조금은 그렇죠. 좀더 내일이 좀 견뎌야죠. 많이 왜냐면 오늘 열려있으니까. 미국 예. 시장이 조금만 열려요. 오후에 멈춥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아시아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미국 증 아니 일본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 하락을 주도한 게 어디냐면 5G라든지 전기전자 업종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어요. IT 쪽이네. 예. 무디스 보고서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매물 추리를 이게 야기시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나오면서 네. 우리나라 근데 또한 가지 뭐냐면 테슬라가 잘 팔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외로 7%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반영이 된 이쪽으로. 거잖아요. 네.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이걸 보면 종목별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에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 이걸 촉발시켰던 게 뭐였냐면 6월달 초반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게 2만 건 정도로 확 줄으면서 그다음부터 아 고용도 문제 있고 어쩌고저쩌고 말은 말도 안 되지만 시장에서 갑자기 그때부터 금리 인하 이슈로 확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7월달 금리 동결이 50% 정도 했었는데 이게 100%로 바뀌어버리는 게그 시기가 그 시점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나쁘게 나왔는데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난달에 2만 건 정도였었다라면 이번에는 2만 7천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시장 예상이 14만 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나오면 금리 금리 인상, 이분이 인하 못하죠. 이게 그런 네. 내용들이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을 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CME 페드워치 옵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네. 얘네들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또 부담을 줘버리면 우리 시장 더 어려워지겠네. 그쵸? 근데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고용보호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오늘 ADP 민간 고용보호사가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증시에서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돼요. 근데 너무 나쁘게 나와도 안 돼요. 일단 기준은 지켜주면서 기준선은 잘 나빠야 지켜주면서 된다는 나쁘게 말씀이죠. 나온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 한 14만 건이니까 10만 건, 8만 건, 9만 건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 그래 역시 고용 보고서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금리 인하 이슈 재차 부각 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 그러면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주목할 부분은 결국은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또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들도 있어요. 일본이 또 추가적으로 할수 있다는 다른 것들도 한다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거죠. 거기다 우리나라 뭐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온다, 잘 나올 거로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마저도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제 조기 종료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제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휴장이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도 얘네들 같은 경우 건너 그 징검다리니까 휴가가 많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급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걸로 통해서 금리 인하 이슈가 재부각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오늘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의 흐름 중에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 업종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의 흐름이 얼마만큼 조정을 보이는지 조정폭이 크지만 않으면 내일 정도 이제 반등을 줄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